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신형 G80입니다. 2.5 터보 AWD 4륜이고요. 신형 G80 선택을 하실 때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 차는 파퓰러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섯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컨비니언스, AWD까지 파퓰러 패키지 외에 다섯 가지나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 신차가 약 7천만 원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자, 22년식 키로수도 짧은 이 신형 G80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는 차량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둥이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죠? 자, 등속 조인트 쪽 그리스 새지 않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 곳 없이 깨끗합니다. 미션 오일 전혀 새지 않고요.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은, 자, 새는 곳 없이 깨끗하죠?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자, 부식류 깨끗하고요. 등속 조인트 쪽 이쪽이죠? 자,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휠 자, 깨끗하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휠, 관리 잘 하셨네요. 휠 정말 관리 잘 하셨네요.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휠, 진짜 휠 관리 정말 잘 하셨네요. 자, 타이어 트레드도 남았고, 휠 스크래치도 없고, 자, 옵션 굉장히 빵빵한 이 G80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식 신형 G80입니다. 2.5 터보 4륜 모델이고요.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된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AWD,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파퓰러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이 된 신차가 약 7천만 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리어 패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살짝 사고가 있었나 봐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외장 색상은 검정. 실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자, 하바나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옵션 많은 차 이 가격에 구매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가격은 조금 있다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추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고스도어가 있습니다. 자, 잘 닫히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자,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조수석도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 추가 옵션 해놨고요. 렉시콘 사운드. 자,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을 키면, 와, 정말 정숙하고 좋네요. 야, 좋습니다. 자, 불을 한번 켜보고, 자, 파노라마 선루프. 대형 세단에 많이 안 넣는데, 자,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 옵션이 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그 밑에 프로토 에어컨. 자, 그리고 터치식 공조 시스템, 이렇게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 자, 이 버튼 누르면 문이 닫혀요. 실내 공기가 순환돼서 좀 더 쾌적한 실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그 밑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자, 키는 일반 키 2개. 그리고 카드 키 하나.
이렇게 요 안에 있나봐요. 여기 옆에 있네요. 옆에 여기. 카드키 카드 지갑까지 있네요. 제네시스 지갑이네요. 카드 지갑. 자, 총 3개가 있고요. 일반 키로는 이 파킹 어시스트까지 됩니다. 자, 앞뒤로 차량을 리모컨으로 뺄 수 있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거나 넣을 때 굉장히 편한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DIS. 자, 다이얼식 전자기어 노브. 전면 위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운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후방 만약에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갈 때 벽을 만나면은 자동으로 서주기도 하고 경고음을 울려주기도 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내비 기반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의 특이점은 이 방향 지시등을 키면은 차선 변경도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요. 자, 계기판, 전자계기판이죠. 사각지대 카메라도 볼 수 있고요. 키로수는 42,555km입니다. 4만 키로 조금 넘었고요. 22년형 그리고 21년 7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6년 7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제조사 정식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10만 키로까지 보증 키로수 기간 넉넉히 남아 있는 신형 G80입니다. 좋네요. 자, 뒤쪽으로 가서 뒤에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쪽 조수석 뒤쪽도 깨끗하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 앞쪽에 있고요. 자, 워크 시트 이쪽에서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 할 수 있고, 자, 뒤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자, 후진기어로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DIS 있고요. 자,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널찍하고 좋네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왼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 샷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요. 이 리얼 패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사고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자, LED 후미등도 멋지고요. 라이트는 LED 라이트입니다. 풀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야간 운행할 때 편합니다. 너무나 좋은 옵션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신형 G80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성비 좋게 준비된 신형 G80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신차가는 약 7천만원.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차가는 약 7천만원. 시세는 한 4,700만원 정도 하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신형 G80의 가격은요. 4,550만원입니다. 자, 너무나 싸죠? 너무나 좋죠? 자, 이런 매물 주위에 G80, 신형 G80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공유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영상 널리 널리 퍼뜨려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차 싸게 잘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좀 소개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형 G8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